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앞선 스파이드 걸에 사용된 IK와 트랜스폼을 이용한 무릎과 팔꿈치의 앵커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IK 세팅과 IK와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만든 IK 복합 세팅과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둘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일반적인 IK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면 IK 상세 패널에서 키를 잡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끊어지게 되죠. 그러나 IK 복합 세팅은 앵커를 옮김으로써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쯤에서 만약 반시계 방향에 키를 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키를 잡게 되면 일반적인 IK 세팅 본의 경우 이 움직임이 끊어집니다.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그러나 IK와 트랜스폼 복합 세팅에서는 이 엘보 키를 앵커를 옮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동작도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커터뷰나 비스듬히 서 있는 45도 각도의 캐릭터들의 움직임에는 일반적인 IK는 Z축의 깊이나 이동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IK 복합 세팅의 경우 쉽게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스파인에서 IK 설계는 사이드 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드 뷰에서는 Z축의 깊이나 이동이 극히 적기 때문이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팔꿈치가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수평을 그리면서 팔을 뻗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IK 세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IK와 트랜스폼 포커 세팅에서는 간단하게 키를 몇 개의 입력함으로 해서 이런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팔꿈치나 무릎의 움직임에 베이직 곡선을 추가함으로써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베이직 곡선의 속도 조절을 할수 있어서 좀더 자연스럽고 인간이 움직이는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뼈와 한 개의 IK를 투자해서 이 정도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세팅법입니다. 연출작들에 쓰이면 좋은 방법이니 추천드립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IK 트랜스폼 복합 세팅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충분히 만들 수는 있어요. 당신이 스파인을 오래 다뤘고 충분히 고수라면 언제든지 넣고 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 세팅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일반적인 뼈와 가중치 세팅을 완료한다. 2. 관절 중심마다 IK를 세팅해 준다. 3. IK와 트랜스폼 복합 세팅을 완료한다. 제 나름대로 이 순서를 권장해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의 일반적인 세팅을 완료하고 나서 컨셉 아트와 애니메이션 기획서를 살펴보면 굳이 IK와 트랜스폼의 복합 세팅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중에 떠 있는 자세라든지 그런 경우 굳이 무릎에 IK 트랜스폼의 복합 세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기획서를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쓰세요. 나머지 팁들은 샘플을 만들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적인 뼈대들을 세팅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요령은 관절 부위를 잘 찾아서 그 부위에 잘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절 중심마다 IK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뼈를 클릭하신 후, 월드를 로컬로 바꿔주시고, 새로 만들기, 뼈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해당 뼈의 정확하게 끝에 뼈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뼈를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월드를 로컬로 확인하신 후, 새로 만들기, 뼈를 클릭해 주십니다. 두 개의 뼈를 IK 본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뼈보다 상위 혹은 동등한 개념이 되어야 하므로 중심본에 이두 개의 본을 상속시키겠습니다. 키보드 P를 누르시고 중심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본이 중심본에 상속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첫 번째 본을 클릭하신 후 새로 만들기 IK 제약 조건을 활성화하시고 첫 번째 본에 바인드 시켜줍니다. 적당한 이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후 IK 상세 패널에서 압축과 느리기를 체크해 줍니다. 두 번째 본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IK 제약 조건을 활성화하신 후두 번째 본에 바인드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IK 상세 패널에서 압축과 느리기를 체크해 줍니다. 두 번째, 관절 중심마다 IK를 만들어 줬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네요. 이제 세 번째, IK와 트랜스폼 복합 세팅을 한번 해 볼게요. 중심본을 클릭하신 후, 가이드본을 만들어 줍니다. 이후 두 개의 본을 클릭하신 후 새로 만들기 IK 제약 조건을 활성화하신 후 앞서 만든 두 번째 IK 본에 바인드 시켜줍니다. IK 상세 패널에서 느리기를 체크해 줍니다. 이후 앞서 만든 첫 번째 IK 본에 새로 만들기, 트랜스폼 제약 조건을 활성화하시고, 두 번째 가이드본에 바인드 시켜줍니다. 트랜스폼 제약 조건의 상세 패널에서 매치를 활성화하시고, 링크 슬라이드를 체크하신 후에 수치를 80 정도로 입력합니다. 이후 제약 조건의 패널에서 초기화를 한번 눌러줍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네요. 이제 만들 때 주의해야 할 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 IK 뼈를 생성할 때그 생성된 뼈의 상속 개념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상속이 잘못되면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2. 정상적인 순서대로 작업을 했는데 작동이 안될 때는 다음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컴펜세이트 패널의 활성화 유무를 체크해 주세요. 뼈가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약 조건 트리에서 제약 조건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후에 초기화를 눌러줍니다. 초기화 후에도 작동하지 않으면
직접 마우스로 순서를 바꿔줍니다. 이후 다시 제약 조건의 트리에서 초기화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캐릭터 중심 이동 테크닉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튜토리얼에서 뵙도록 해요.